안녕하세요, 꿀피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장품 거주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정보입니다. 사실 모든 선크림은 여드름을 유발한다는데 좀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선크림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이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의 종류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단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유기자차,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세 번째가 혼합자차, 물리적,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섞은 것,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있죠. 총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여드름을 유발하냐면, 일단 대표적인 성분이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예요. 이 성분들은 흰색 파우더 성분인데, 파우더가 모공을 폐색해서, 그러니까 막아서 여드름 유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노화된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가 개발되기도 했는데, 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다는 논증 때문에 요즘은 사용이 되고 있진 않아요, 많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틸엑실메톡시신나메이트 같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외선을 적외선으로 환원시킬 때, 여러분들 적외선은 이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발생한 열이 우리 피부 위에서 이제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요. 얼굴에 열이 오르면 피지가 많이 분비되잖아요. 이렇게 과하게 뿜뿜대는 이렇게 피지가 여드름의 유발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 피부에는 정말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혼합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노화와 여드름의 딜레마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딜레마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서 어떤 선택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노화를 선택할 것인가?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제일 심하잖아요. 노화를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여드름이 피부에 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참 이게 선택하기 어려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인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뒤에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햇빛을 받지 않은 피부, 왼쪽은 햇빛을 받은 피부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여드름은 사실 케어를 할수 있고, 하지만 노화는 케어를 못 하잖아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더라도 365일, 그리고 최대한 선크림을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을 지었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선크림을 사용을 했을 때 여드름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유발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오히려. 왜냐하면 노화도 노화지만,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도 중요하지만,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유발돼서 피부가 손상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유발된다면 선크림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결론은 무기자차도 사용해보고, 유기자차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혼합자차도 사용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선크림은 무조건 여드름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선크림 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크림을 계속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선크림을 사용하시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유발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꿀피부를 저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